안녕하세요. 조경 변호사입니다. 층고죄도 반인사 불벌죄도 아닌 경우에 합의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보죠. 피해자와 부면이고 회사 사장과 직원이 관계했습니다. 피해자는 저희 전 회사 사장님입니다. 부당임금과 부채로 인한 절도였고 퇴사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번은 밤에, 한 번은 낮에 들어가 절도했습니다. 저한테 타종 전과, 벌금을 받은 전과나 기소유예 전과는 있으나 절도 관련해서는 저는 초범입니다. 근무 당시 알았던 비밀번호로 창고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서 2회에 걸쳐 황동 90만원어치를 절취해서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도어락이나 문을 부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야간에 침입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 때 사건 동기에 대한 서류 모두 제출했고 피해 금액보다 조금 높은 125만원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지인가족 탄원서 14장과 검찰이 기소한 후에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경찰 검찰 총 5회 제출했습니다. 반성문과 관련된 서류와 범행 동기를 부채로 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반성문과 향후 목표에 대한 자료도 꾸준히 제출 중입니다. 지금 기소가 된 건가요? 검찰 기소 후 탄원서를 제출했다는데 이건 당사자가 잘못 쓴 것 같고 검찰 송치 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 송치 후로 파악하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절도로 생각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무섭고 죄책감이 밀려와서 질문을 합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선처로 호소할 수 있는지요? 물론 피해자를 정상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된다 하더라도 굳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까지도 없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집행유예가 유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아마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기소유예가 아니라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구약식으로 가볍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징역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세 번째, 사선 변호사는 제1의 공판기일 이후에 선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선 변호사는 지금도 선임할 수 있지만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충분히 합의했으면 검사가 통상 기소유예를 주기 마련이고 기소유예를 주기 어렵다 하더라도 가볍게 처벌하는 구약식이라든지 혹은 집행유예 수준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범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굉장히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면 분명합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